혁명군이 벼랑 끝에 몰려 떨어지기 직전 우리는 마지막 남은 기지에서 죽음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은 그때 조용했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겁먹은 채로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털썩하는 소리와 함께 내 눈앞에 나타난 건 몇 달 전 사라진 그 녀석이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중상을 입은 녀석은 바로 회복실로 옮겨졌고 다행히 숨은 붙어있지만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듯 손에 꽉 쥐고 있던 알 수 없는 돌. 분명 이것을 위해 녀석은 지금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를 볼 수도 목소리를 낼 수도 없지만 우리 혁명군은 녀석의 말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다시 한번 일어서서 반격할 차례라고.